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치의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내용은 을인지 한방 신습길 조성사에 대한 보고 한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 기자입니다. 엑스포와 추석 명절을 지나서 이제 가을이 정말로 많이 기뻐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임시회가 3일간 일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일간 치러진 엑스포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과 지적도 있었고 또한 시내 상권 상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불만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에서 자평하고 발표하는 내용과 수치 등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 체크하고 추적조치와 효과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19일간 엑스포 기간에는 타 시군 의원님들 안내와 접대에 함께해 주시고 엑스포 공부가 임했던 판매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계는 좀 큰 사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모든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자료로 올라온 을인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 사업은 용두산에서 을인지로 이어지는 지역이 제천 시민 모두에게 또한 우리 전 국민에게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전체 의원 간담회로 갖게 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를 넘어 전체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김승동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을인지 한방치유숲길 조성사업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김정문 의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간담회 자료의 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리고 설명 후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한 접수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을인지 한방치유숲길 조성사업은 2019년도까지 이 을인지와 피제골 일원에 7.5km를 사업비 60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2월까지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였으며 2015년 12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 1월 충북도에 2017년 지특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제출하여 2016년 5월 충북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으며 10월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 보미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경시 4억 원을 확보하여 3월 31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8월 2일 실시설계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9일 권석창 국회의원과 산림청장께 현장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서명 보고하였으나 대크로도 관련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방 시민습계 조정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자 세관의 이상태의 사람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우리 한방 시민습계 조정서 그 설계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유스킬에서 중요한 것이 우선 치유 또 특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필을 단순히 이제 조성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성 후에도 치유스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유인물에 보시는 것처럼 중장년층이나 청년층, 그리고 청소년층, 그리고 노년층, 그리고 가족을 동반한 유아 어린이 등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그런 치유스킬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치유스킬에서는 야경식물 공간이라든가 레크레이션 공간,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공간, 치유지도사를 동반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공간을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우선 제2의림지 주변을 보는 물안개길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물안개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의림지 수변을 순환하는 그 수변 산책로 구간으로서 총 연장 길이는 약 2.9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류 구간으로는 주로 이제 숲길을 탐방하는 그 소향기길로서 전체 연장 길이는 약 4.6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 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각 숲길을 따라서 그 숲 관찰 프로그램이나 영상 프로그램, 그리고 숲 체험 프로그램 등 숲길을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숲길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사장님 설명하신 대로 함께 저희가 대책길이 좀 강하게 편의에 반영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좀 저희가 노선을 조정을 해서 물안개길에는 전체 그 대책길을 2.2km로 조정을 하였고요. 소량기길은 전체 3.6km 구간 중 데크로드는 총 540m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 나머지 그 숲길 구간은 저희가 자연 흙포장 구간이나 아니면 야자 매트를 이용한 구간으로 저희가 재료를 구분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단순히 길만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숲길을 따라서 저희가 다양한 쉼터를 계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숲치유 쉼터, 해먹 쉼터, 그루터기 쉼터, 그리고 이제 수변을 따라서 비룡담 쉼터와 의림지를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 그리고 물소리 쉼터, 그리고 숲소리 쉼터, 그리고 피터치드 쉼터 등 다양한 그 성격을 갖는 쉼터를 숲길을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해왔습니다. 다음 이제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간별 그 세부 조성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그 너른 마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물안개길과 소량기길이 만나는 부분에 조성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른 마당에서는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그 한방 야생화 배움 교실이라든가 다양한 숲속 소 공연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숲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그 물안개길을 따라서 물안개길 중앙 부분, 그러니까 도로 건너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조성되는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따라 한 바퀴 돌면서 중간에 저수지 조망이 가장 좋은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저희가 저수지를 감상할 수 있는 그 수변 전망대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수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금 발담극이 신터라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구간은 그 제1인지 아래쪽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솔밭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구간인데요. 기존 농수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신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발로 담글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그런 순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그루터기 쉼터로서 소란객길에 위치한 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엽송이 많이 그림되어 있는 지역에 기존 수목을 이용하여 그루터기를 조성하여 습 교육 및 명상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최소한의 강벌 및 정리를 통해서 습 해설 프로그램에 적합하도록 하였고요. 예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앉아서 쉴 수도 있고 다양한 습 해설 교육장으로도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은 해먹 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소란객길에 위치한 쉼터가 되겠습니다. 지하구가 높은 그 낙엽성을 활용하여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해먹이나 다양한 그런 하늘을 보며 누울 수 있는 그런 벤치 등을 이용해서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에서 그 자연적인 바람을 느끼며 명상이 가능한 명상 체험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역시 그 소란길에 위치한 그 숙취우 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창한 소나무림 아래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가능한 그 널찍한 치유 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어린이 숲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이 가능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소나무길에 위치한 쉼터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제가 피톤치드 쉼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양호한 그 소나무 숲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용두산 자연숲림과 연계한 산림욕장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아라든가 체조 등 그런 스트레칭이 가능한 평비한 공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물렁이 쉼터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류 부분에 위치한 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정형 바위들이 앉아서 그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쉴 수 있는 대구 쉼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숲길 이용자들이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물소리를 들으며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그 약초원으로서 그 사방댐 조성으로 인해 현재 발생된 그 넓은 유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한방 야경식물을 조성을 해서 허브라든가 야경식물 등을 재배해서 야경식물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장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주차장 및 그 방문자 센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기존 한방생태숲 그 아랫부분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누린지 한방치유숲길 중앙부분,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그 방문이 예상되는 중심부분에 저희가 방문자 센터와 주차장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문자 센터는 1층에 약 50평 구조로 계획을 하였고요. 주차장은 총 30면, 일반 주차장 28면과 장애인 2면을 포함해서 총 30면으로 주차장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 16장은 보시면 전체 사업 변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안갯길에는 데크로드와 그 전망대 그리고 다양한 쉼터 등을 포함해서 총 32억 원이 저희가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고요. 소란갯길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숲길과 쉼터 등을 포함해서 약 18억 원, 그리고 방문자 센터에 약 4억 원, 주차장에 약 8,300만 원, 그리고 전기통신공사에 약 3억 6천에서 전체 사업비는 약 60억 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누린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대신해 주시고 기다리고 시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열 박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그 화장실 문제는 새로 시설되는 게 한꺼번에 없는 건가요? 네? 화장실? 예. 화장실 신설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 방문자 센터에 그 세우는 거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어느 정도나 있죠? 화장실? 어디 어디 있죠? MTV파크에 그 상시 개방 하나요?
지금 자연숭림 쪽에도 지금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 오토캠핑장 상시 개방합니까? 예, 개방합니다. 그리고 이쪽 그 밑에, 이의림지 밑에, 그 뚜껑 밑에 있는 그 화장실도 지금. 네, 그것도 상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계획했던 게, 의림지와 그 이의림지가 연결되는 이런 그 계획으로 지금 해서, 그 솔밭에서도 그 어린이들하고 놀다가, 그 올라갈 수 있는, 유모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완만하게 이렇게 경사를 지그재그 해서 이렇게 데크로드로 계획을 그러니까 화장실은 처음부터 아예 그냥 계획을 두지 않은 거죠? 예, 방문자 센터에만 하나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어요. 그 부족하지는 않겠어요? 그 저도 그 제주도 그 치외숲까지도 갔다 왔지만은 그 안에는 뭐 별다른 그런 시설물을 잘 안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쉴 수 있는 공간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런 뭐 시설물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도 기존에 40년이고 신규로 30년 정도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합이 한 70년 정도인데 이것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부족하지 않겠다? 네,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야자 매트라든가 그다음 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좋은 발상들인데 뭐 추가적으로 이 지역이 뭐 어떻게 이 유지하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유지 관리 계획까지는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일단 시행하는 단계다 보니까. 지금 저도 이제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데크로드로 해도 10년 이상은 다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도 되고 지금 저 주무심터 같은 경우도 이것도 분실 관련된 부분들 또 그다음에 그 숙취심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습기가 습도가 높은 계절에는 관리를 안 하면 금방 다 상해버릴 텐데 이런 것들도 관리 계획을 좀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 전체를 관리하는 인원을 우리 직원 한 명하고 그 다음에 그 숲 해설가 2인 네. 그 다음에 숲 치유 지도사 한 명 정도 해서 4명이 그 상대해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 문제가 됐던 데크로드 문제에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최정국 팀장하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지금 보면 수면 데크 길에 그 목재로 하지 않고 하나하나 와이어를 좀 설치해달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시선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목재를 했을 때는 그 우리 시민들이 그 목재에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 와이어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 기대려고 하는 그 심리가 좀 줄어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지금 설계를 보면 거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와이어를 지금 그 단양의 그 만천하 스카이워크나 저기 이런 데처럼 거기도 와이어를 했는데 굉장히 굵은 와이어를 했어요. 그 와이어는 진짜 몇 톤이 해도 가해도 그 버틸 수 있는 건데, 과도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잘 고민해서 그렇게 굵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거 검토하겠습니다. 거의 뭐 손가락 굵기만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안 해도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히려 그 흉측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 좀 설계해서 반영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일본님 질문해 주시고.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설계사 우리 업체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청풍에 있는 자드라길 혹시 다녀오셨나요? 자드라길 가보신 적 있나요? 네, 코스로 가셨나요? 아, 제가 코스명까지 기억 못하고요. 네. 한 번에 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2012년도에 준공된 자드라길. 네.
강남과에서 했고요. 약 60km에 출고수로 돼 있고 예산이 한 12억 4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민석 5기 때 했던 관광 자원 중에서 모노레일이나 우리 자드라길은 굉장히 성공한 저는 그 콘텐츠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타고난 주변 자연 풍광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이용하면서 저희가 인위적인 시설은 가급적이면 안 하고 해서 지금 만드는 게 자드라길 60km예요. 지금 한강 치우 숲길이 7.5km에 지금 60억을 지금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데크로드 부분도 물론 관계 예산 과다 문제도 있었지만 내용 면에서도 없었다. 지금 우리 그 여러 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한 얘기는 그 예산 문제뿐만 아니고 안에 내용 컨텐츠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60억을 우리가 한방 치우 숲길에 해서 지금 숲길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나중에나 예측 가능한 관광 자원 시설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자드라길처럼 저희가 많은 관광객을 올 수 있게 하는 콘텐츠가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거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업이 공모돼서 지금 2019년까지 3년간 지금 할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이런 거야말로 우리 숲해설가 분들 여러분들하고 이거야말로 공청회도 많이 하고 토론회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공청회 한 적 없잖아요. 그죠, 과장님? 네, 제가 오고 나서는 한 적이 없어요. 아, 그 전에도 없었어요. 우리 그 설계하시면서 숲해설가나 뭐 다른 분들한테 자문도 좀 받고 이러셨나요? 서면 자연 자문을 몇 분한테 받으셨나요? 세 분 정도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전국에 지금 전국의 숲길입니다. 유명한 숲길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 보면은 특별성이 있어요. 은행나무, 동백나무, 아니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특색의 계곡, 그 성벽이라든지. 우리 전국의 숲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기대 효과를 도대체 성과를 어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건지,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면서 관광객도 올 수 있는 자드라길처럼 그런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데크로드 지금 한 2700km 그 정도로 해갖고 데크로드 해놓고 중간중간 신도 해놓고 거기에다 지금 7.5km에다 60억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거는 내용 면에서 조금 더 충분히 보완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나중에 우리 그 쉼터 수목인데 유지보수기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유지보수 할 것만 해도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자드라길이랑 좀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학은 혹시 이 숲길에 대해서 뭐 업무 연찬이나 뭐 협업하신 적 있으신가요? 관광과학은 한 적은 없고요. 조금 답변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산림청에서는 어떤 지휘의 숲길을 조성을 하는데 시설물은 최소화하는 걸로 이렇게 최소한 데 지금 20개가 쉼터예요. 예, 그 쉼터 이런 걸로 어떤 시설물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 그 좀 많이 와서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는 뭐 지침이 좀 있고요. 저희가 또 해설과 협회하고도 이게 많은 그 협의는 한 적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신 의견은 어떠신가요? 어떤 의견들을 주로 내셨죠?
프로그램 이제 하는 장소하고 프로그램 뭐 이런 거는 뭐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이거 조금 더 고민하시고요. 내용 면에서 조금 더 충실히 가셔야 되고 여러 가지 전문가분이나 다른 데의 의견을 좀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래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뭐 조언 좀 뭐 조언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실시간 저는 듣고요. 네네. 제1의림지하고 제2의림지 지금 사이에 네. 연계되는 길도 없고요. 이거는 우리 그 청소년 수련관 앞에서부터 지금 7.5km를 그냥 길로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가장 중요한 1의림지하고 연계성도 떨어져요. 그쪽에서부터 연계된 뭔가가 있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사실 청소년 수련관 앞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 풍경이나 이런 거에 지금 전망대 위치도 그렇고요. 전망대 위치 거기서 보는 거나 이쪽에서 보는 거랑 별반 내용 틀릴 거 없어요. 전망대라는 거는 거길 딱 봤을 때 또 다른 데랑 좀 비교가 되고 특별한 풍경이 있는 데다 전망대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해갖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밟지 못해요, 이거. 위원님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스카이워크도 이렇게 부상을 좀 했었습니다만은 그 수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물을 설치를 할 수가 없다고 농어촌공사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변 전망대 한 곳만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생각은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좀 제약도 되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은 뭐 가급적 안 하고 기존에 있는 나무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데크로드 2.7km 하면은 그쪽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이 사업 급한 거 아니시잖아요. 저희가 2018, 2019년도까지 할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여러 가지로 많은 검토를 하고 좀 논의도 좀 많이 하시고 이래서 사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우선 질문해 주시죠. 그 박사님 지금 그 보관 내용은 기본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보관한 거. 네. 그 실시 설계 영역은 언제 입단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간담회 끝나고 여기서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율해서 저희가 10월 중에 지금 계획은 그 최종 목표를 이렇게 가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 지금 오늘 10월 10일인데 지금인데 지금 이제 용역이 한 달 이상은 더 걸리지 않습니까? 글쎄요, 의원님들께서 뭐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뭐 11월로도 조금 최종 모회가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종 모회 또 있는 거죠, 그죠? 네, 마지막 최종 모회가 있습니다. 그 지금 비정상 저수지 제방 연결되는 거 있죠? 네네. 비정상? 네. 그 경사도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경사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저쪽 한 35% 정도 되지 않나 그랬습니다. 35%면 각도를 말씀해 주세요. 각도. 35도 정도 되는 거죠. 35도. 아까 그 저기 유모차도 말씀하시고 즉 우리 노약자들이 이용 가능한지 거기가 노약자들은 지금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글쎄, 그런데 앞으로 시공을 어떤 식으로 해서? 대부분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그재그를 해서 데크를 이용을 한다면은
아, 유모차나 그 장애인들이 아마 좀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알기로도 시티하나 유모차는 경사도가 3.7도 미만 1.5 가능한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 3.7도 넘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경사도가 있습니다. 아이차가 그거 좀 참고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양형 목재렉은 7군데 정도죠? 네. 총 7군데. 네. 거기 경사도 몇도 이상 돼서 이 경사도 7군데입니까? 한 20도 이상 돼야죠, 그죠? 경사도 20도 이상 돼야 그럼 목재 교양형은 아니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부분이 관객들 그 산 속에 그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거기가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저를 고민해 보는데, 그 목재로 할 것인지 산책로를 할 것인지. 근데 산책로 조성 가능합니까? 저는 거기 50도 넘습니다. 완전 비약이네. 옷도 이쪽에서 유방으로 뭔가가 틀려요. 제가 가봤어요. 제 몸이 약해서 몇 번 보는데. 그런데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급경사지는 부정을 설치를 반드시 해요. 부정을 설치했을 경우에 질성투하고 수목처리 방안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을 뭐 보호한다 하면서 생태계를 살린다 하면서 질성투하고 수목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 이 방안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몇 푸드 됩니까? 아, 지금 그 산책로 구조물로 해서 하는 게 그 경사도가 한 43% 정도 이상 나오기 때문에. 거기가요? 네네. 43%? 예, 그 아마 상당히 위험한 걸로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전문 용어를 몰라서 그런 게 43%에서는 그렇게 보다 제가 도수를 따지니까 한 23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유반으로 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때 한 23도. 평균 경사도가 23도. 네, 그 정도 되더라고. 근데 경사도가 50% 이상이면은 시공 불가능하다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공할 수 없다. 이건 뭐 예산만 있으면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예산도 제가 대충 뭐, 그런 뭐 설계 전문가 아닌지는 모르지만, 대략 예산을 보니까 한 30% 이상 더 증가돼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인가 비상님을 행정위원회에서 저기 서울타워 부사장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분들한테 우리가 물어본 게 뭐냐면, 그 인체나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는 그 유해물질이 없는 요즘에 그 뭐 방공호흡이 됐든 합성목재가 됐든 뭐 목재하고 뭐 방공목하고 천연목을 보완하는 이런 새로 개발한 인체 해롭지 뭐 해로운 있죠. 있지만 최저로 해로운 새로운 이 목재가 생산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쓰던 거 말고. 그러니까 방공목하고 천연목을 보완한 합성목재가 있느냐 이거. 그러니까 순이나 보름, 알데히드나 크롬이 거의 없는 거. 없을 수는 없어요 이거. 합성목재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 이건 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최근에 제가 한번 자리를 보니까 방부목하고 천연목을 보완한 혁신목재가 개발된 게 있더라고요. 인체 위생이 작은 가장 작은 그걸 한번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 우선 그 첫째 예산 문제, 그 다음에 자연 훼손 문제, 그 다음에 환경보호 문제, 그 다음에 그 구조물 설치했을 때의 어떤 여러 가지 장단, 이런 것 좀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최종 보고회 때, 보고회 전이라도, 좀 이해하고 좀 상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네, 그, 마치공 쪽에는 경사도가 지위가 워낙 그 심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 수련원 쪽으로는 지금 차도에서 인도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수변 구역 쪽으로 캔틸레버 구조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산책로를 이렇게 만들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공법이 또 쉬운 공법이 있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산책로를 조성을 하는 게 괜찮다 그러면 되는데 아마 그 우천시 상당히 위험한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하치봉 쪽으로는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뭐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종 보고회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의원님, 예. 뭐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말로 시작해 주셨는데 여기 주 목적은 치유 숲길입니다. 그죠? 네. 숲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수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뭐 이제 이 하다 보면은 데크도 할 수가 있고 그죠? 그건 뭐 이제 설계 방향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숲길을 만들면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시키면서 지금 있는 수목으로다가 다 됩니까? 이제 수목은 건들지 않고 지금 다 숲속이 됩니까? 제가 아까 보니까 지금 숲속 뭐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그늘이 없는 상태예요. 그죠? 그죠? 무대를 만들면은 이런 데도 숲속에서 뭐 공연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거를 이제 자연 취입가 되게 해야지. 이건 너무 이 지금 시내 이런 공항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경우다가 숲속에서 취입가 될 수 있는 숲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여기 보면은 다 숲속으로 오고져 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지금 예산 계획을 보면은 수목 숙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아무리 숲길을 만든다 해도 어떻게 수목 숙제를 하나도 안 하고 숲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존 그 나무 가지고서는 훼손을 안 한다 해도 기존 나무 갖고는 문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 숲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목 숙제도 계획을 좀 가보셔가지고 실시설비 할 때 그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에 그 데크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부분으로다가 많이 좀 바꿨는데 뭐 지금 이제 아까 지적했지만 밑에 그 솔밭공원에서 그 올라가는 길 그걸 지금 계단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지구재구로 해가지고 지구재구로 해서 그 네.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 만만하게 이렇게 지금 몇 번을 돌려서 해도 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분을 그 농축공사하고 그렇고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이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약자나 그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경사를 엉만하게 해가지고서 계단식을 하지 말고 계단식을 하지 마세요. 아 계단식은 네. 할 수가 없어요. 네, 계단식을 하지 말고 유모차나 저 장애인 분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이 숲길을 자연 치유 숲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목 식재 부분도 한번 좀 같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의원님, 좀 알고 계세요? 네. 예, 최상재님. 예, 과장님 답변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국회 의원들이 주신 많이 했죠. 한 가지만 통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5페이지의 피톤치드 쉼터가 그 장소가요.
그러면 그쪽 대연 휴양림 쪽에 그 어르신들 학교 보신 하는 거 관련이 되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분들하고 어떤 뭐 충돌할 우려는 없어요? 아, 지금 그 학골프 하시는 분들한테 지가 좀 양해를 구해서 네. 지금 이제 못하도록 그게 이제 여름에도 좀 민원이 좀 생겼었습니다. 네. 그 주민들을 자꾸 그 쉬러 오시는 분들을 좀 자꾸 내쫓는다는 뭐 이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그 관리인이 김진대 씨라고 한 분이 계셔서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문이지 아니 그분은 안 하시고요. 그분이 가서 지금 말리를 하고 있는 직장인데 농협 도와주신 김진대 씨요? 네. 그분도 골프 회원이 골프 쳐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의료지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도 그분께서 같이 지휘하고 같이 골프를 못하도록 양해를 이렇게 좀 구해서 조금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지금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학구 네. 골프장을 좀 만들도록 네. 그 체육회 쪽으로도 저희가 좀 얘기를 드렸었고요. 체육진흥과하고도 좀 지금 몇 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 선장을 그분들께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산림욕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 만든 취지하고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승낙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 그분들하고 특별한 충분한 인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주무님입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네, 저는 좀 참고하라고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산림청이란 건 국립보관 중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절초하고 도망하고 완전 오래져가지고 대기를 공조하고 이게 좀 한방의 보장이니까 그런 약초 유능한 경험을 지킬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진곡이 그 산악 체험장인가 자전체인가 생각자들보다. 네, 네. 거기 그전에 과거에 우리가 그, 뭐, 경연대회를 치는데, 그, 전문 노래자랑 한 번 유치했고요. 그리고 이제 잔디 밭을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야생화 재배라든지, 그런 조성을 해서, 노래들이 와서 이제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지금 뭐 다 산업 체험장에 자동 체험장을 만드는 바람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자전거 그 그쪽 길하고는 이제 지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요. 그거는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중복이 된다면은 굉장히 그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거는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중복이 안 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 굉장히 좋은 단지 잘 만들어놨던 것이 지금 수문을 만들어놔가지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좀, 고지를 대통령을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양수님, 질문해 주시고요. 가장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 조교육장 설치인데, 8페이지. 그 설바공원 그 입구에다가 지금 조격할 수 있는 그 발단속이 심판인데 여기는 그냥 그 조격하면은 저는 우선 조격해서 물에 따뜻하게 생각했는데 그냥 있는 물에다가 그런 발을 담기게 한다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제2의림지나 폐제골 쪽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이게 사용하는 게 초여름에서 초가을까지도 가기도 어렵거든요. 물도 그렇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이게 가둬진 물이 아니고 물을 순환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물 흐름을 계속 주는 여기는 물이잖아요. 그죠? 네. 가둬서 순환시키고 바꿔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발을 담근다 돼서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물을 건드리지 않고 시험할 수 있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제천도 그런 데가 있나요? 이렇게 맨발로 걷게 하거나 이렇게 돌 같은 거 해놓고 해도 발에 예, 시합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그 걷기를 좀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코스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해서 지금 하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에다가 발을 담그는 일은 주변 건물이 조금대 구의 그 구청 앞에도 가보면은 따뜻하게 물을 데워가지고 조급을 시키지. 찬물은 그냥 뭐 조급이라는 것보다 그게 뭐 발을 뭐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뭐 조급이지만 손을 집어넣으면 수영이가 한순간에 이걸 조금 좀 더 심각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해먹쉼터 또 환월명상 그 뭐지 오늘 이게 뒤로 넣어 있는 그 의자 데크 이거는 저 목재로 만드는 그 의자죠? 네네. 지금 피지볼에도 이게 많이 돼 있는데 우리가 보면 경관상으로는 좋습니다. 꼭 조형물처럼 돼 있는데 그 이용하는 게 조금 빈도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 목재는 뭐 아까 10년을 말씀하셨나? 예, 이거 부식은 틀림없이 옵니다. 그래서 목재로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이유가 부식이 되면 우리도 바깥에 우리 조형물 같은 거 다 보세요. 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걸 다시 또 교체하기 예산은 또 상당합니다. 그래서 행복쉼터도 이게 여름에 한 차례거든요. 겨울에는 들어눌 수도 없고 이 의자도 겨울에 그 눈밭에 들어눌 수도 없고 이거를 조금 더 좀 활용도가 높은 사계들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를 조금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또 계곡물 발담구기가 있어요. 계곡물 발담구기는 이거는 조금 좀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오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발만 담궜다 빼내지 않고 한번 발을 담그고 허용이 되면 그 다음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르죠. 아, 이 물에는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즘에 그 시냇물 이런 쪽에도 계곡물도 그게 옛날에는 삼겹살도 거먹고 막 다 집어넣고 퐁퐁으로 다 닦아가지고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가져오는 게 엄청 잘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거 점점 우리가 이거 제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그 의식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노를 접근한 이런 노 체험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옆에 명상 체험이나 이런 거는 몰라도 그건 좀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을 해주시나요? 없으세요? 저는 그럼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신수품 조성사업을 하면서 같이 기대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 승관초 이 아래 시민을 한다. 제1의림지, 제2의림지까지 연계하는 전반적인 상품이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조성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그 전망대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가 좀 나오셨지만 저는 그 이해인지 못도 위에다가 전망대를 좀 해서 제천 시내권을 조망할 수 있는 볼거리를 좀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망대를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좀 드립니다. 검토를 좀 해서 그렇게 보면 거기서 보면 아마 제천 시내권이 아마 다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는 멋진 경관이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주차장이 지금 22명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이 과연 이걸 출발하지 싶거든요. 그 주차장 수가 아닌데 주차장이 누가 쓰시나 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그래서 이게 주차장이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것을 제천 시민의 그냥 그 활용도로 갈 거냐. 그게 먼저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제천의 명소로 만들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천 오면 꼭 한번 가야 될 곳.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시민의 푸른 길? 푸른 길로 지금 이리 명칭이 됐나요? 시민 푸른 길인데 그 밑에 그
주차장 광장 있잖아요. 네. 거기서 관광객을 내려놓고 동선을 쭉 잡아서 치유 숙교에 가서 한번 우리가 명상하고 치유를 하면 정말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그 뭐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서 같이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림을 관광가하고 여러 그 우리 다른 실과들하고 좀 연찬해서 좋은 그런 결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고민해서 또 한번 우리 시행사도 좀 한번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큰 그림으로 이제 가야지. 이거 치유숲 하나 딱 보면 사실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 주시고 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먹거리 같은 거 사실 저희도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거기다 해가지고 쉼터 같은 데는 좀 먹거리를 우리 제천에 그 한방 음식 많잖아. 그런 걸 해서 꼭 오면 한 번씩 거기서 식사를 하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한번 배려를 해서 이게 무조건 투자가 저 이제 봉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투자 대비 수익도 날 수 있는 부분을 고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잘 다음에 좀 담아서 최종 보고에 따라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천의 관광 인프라라든가 볼거리라든가 또 제천을 꼭 한번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담아서 한번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재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크를 깔 때 지금 새로 개발된 합성 목재, 그러니까 인체도 유해점이 좀 드러난 그걸 아마 아까 제안하시는 것 같은데 자재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이런 말씀이죠. 네. 네. 그리고 데크를 깔 때 밑에 철자액을 넣는 것도 자재를 사실 고민 많이 해야 되겠냐. 수변 같은 데 깐 거기 때문에 그 녹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런 거 좀 고민하셔가지고 한번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고요. 뭐 답변은 안 듣는 걸로 하고 나요. 예, 너무 수고하셨고 시행사를 세상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간담회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